제 근로소득의 90%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투자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보셨던 제 저축 영상에서 주식만 하면 쪽박 찬다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저를 걱정 아닌 걱정으로 과격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자산 배분의 의미에서 현금성 자산들도 저축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마냥 예적금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적금은 재테크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년 가치가 확정적으로 하락하는 현금을 그냥 모으기에는 재테크의 진심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금리 더 높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으면서 현금성 자산들 저축하려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해서 매달 현금성 자산 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근로소득 받으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저축을 해요. 선저축 때려 박는 거는 재테크의 기본이니까요. 사실 뭐 별거 없긴 한데 그냥 통장에 아무 생각 없이 넣어두는 것보다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이득이니까요. 좀 더 SNS 콘텐츠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손해니까요. 일단 첫 번째 적금으로는 신한은행 청년 처음 적금 가입하였습니다. 금리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다만 금리 조건이 좋은 만큼 한도도 1년 만기 월 3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 처음 적금은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들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 만들면서 우대 금리도 받고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대 이율 4개 중에 2개를 충족해서 현재 6.5%의 적금을 가입한 효과가 나 있습니다. 우대 이자율 모두 충족하면은 금리 8% 적금에 가입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한은행 어플이 좋은 점이 지금 시점에서 쌓인 이자들을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 국민은행에서 청년 도약 계좌 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5년 동안 돈이 묶인다는 프레이밍 하나 때문에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데 사실 좀만 공부해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5년 동안 돈이 묶이는데 그 사이에 목돈이 필요하냐는 말에는 결혼, 퇴직, 내 집 마련과 같이 진짜로 내 인생에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그대로 받으면서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청년 도약 계좌 명품백 사려고 목돈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나온 정책 상품인데 원래 자산 형성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리고 청년들이 생활도 힘든데 월마다 무려 70만 원씩 부담스럽게 그걸 어떻게 5년 동안 꾸준히 꼬박꼬박 유지하냐는 말에는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간단하게 청년 도약 계좌는 자유납입식이에요. 일단 가입할 때 최대 한도 금액인 70만원 가입해놓고 자기 사정에 따라서 10만원, 20만원 심지어는 만원만 납입해도 상관이 없고 그 납입 금액에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월마다 70만원씩 5년간 유지하지 않아도 일반 적금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에요. 저도 실제로 70만원, 40만원, 30만원, 50만원 제 상황에 맞게 70만원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들 보면 5년 동안 70만원 납입하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댓글들이 많은데 원래 저축과 재테크는 하기 힘든 거잖아요. 갑자기 세상에서 꽁돈이 쏟아진다? 그거 경제 조금만 공부해보면 마냥 좋은 거 아닌 거 알거든요. 그런데 실상 7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자기 사정에 맞게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 거기에 비과세 혜택에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어. 시중 일반 적금보다 금리도 좋아. 일반 적금 가입하는 것 대비 무조건적으로 이득인 상황인데 잘 몰라서 아니면 이념적인 프로파간다에 사로잡혀서 무조건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 무시하시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는 청약통장이에요. 이번에 이름도 바뀌었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번에 25만원으로 월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됐잖아요. 저도 이거 주택기금 땜빵용인 거 알고 있어요. 마냥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쳐도 저는 이 사회구조를 바꿀 혁명가도 못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25만원으로 바뀌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다들 25만원씩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참가하고 있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전략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25만원으로 올라갔다고? 25만원 넣기 너무 힘들어.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돈으로 청약통장 해지해버리고 어영부영 다 소비해버리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요즘 댓글들 보면 너도 나도 청약통장 해지한다고 말들이 많던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청약 부어갈 제 입장에선 미래의 경쟁자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나가 떨어져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분위기에 성동되어서 진짜로 잘 모르는 사람들 해지시키고 그렇게 청약 해지
현지 분위기 만든 사람들은 사실 뒤로는 청약통장 유지해서 청약시장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도 나도 인터넷에서는 해지한다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신기합니다. 지금 청약이 40대, 50대들만 당첨되는 구조라고 언론 미디어에서 세대별 갈라치기를 하고 있던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젊으셨을 적 10만원 절대 적은 금액 아니었는데 그걸 몇십 년씩 꾸준히 성실히 일하셔서 일궈낸 청약통장이잖아요. 이 사회가 옳든 그르든 그렇게 아파트 부동산이 인생의 전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생을 거쳐서 읽어놓은 소중한 청약통장을 지금 중년들만 청약된다고 오랜 기간 가입하고 오랜 기간 납입해왔으니까 청약점수 중년들이 높은 것은 당연한데 그거를 지금 중년들만 청약 당첨되는 구조라고 청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그분들의 그동안의 몇십 년의 노력을 무시하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요즘 이런저런 특공들 갑자기 우후죽순 생겨나서 일반 청약 파일 다 가져가는 게 더 불평등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인생 1년, 5년 살다 가는 거 아니니까 욜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언젠간 이 꾸준한 저축이 큰 힘이 될 거라 믿으며 꾸준히 성실히 청약통장 납입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자, 이게 제가 모으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의 끝입니다. 금리 좋은 특판적금, 청년 도약계좌, 청약통장. 사실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연금저축 계좌도 하고 있고 ISA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니까.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연금저축 계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금 모아봤자 인플레이션 못 따라간다. 지금 모으는 개인연금들 너가 나중에 받을 때쯤 되면은 현금가치 추락해서 똥값이다. 그런 댓글이나 달리던데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더라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현금으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현금으로 모을 수도 있지만 그걸 왜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금저축 계좌 잘 안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나중에 토해낸다라는 말만 들어서 무서워하고 부정하고 그런 댓글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행여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그동안 과세 이연 받은 생각하면 세액 공제 받은 걸로 복리의 효과 극대화시킨 거 생각하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은 이득이지 절대로 손해가 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연금저축 계좌 얘기로도 거의 30분은 때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영상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을 봤는데 지금 젊을 때 돈이 없는 것도 이렇게 서러운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돈이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고 서러울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아닌 이상 개천에서 용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친다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인생 슬프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스였습니다.